제주도 지원을 받는 지방의료원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병원 직원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면 내시경 진정제 등으로 쓰이는 미다졸람이라는 약품 수량이 실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약재과 직원 A씨가 약을 임의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CCTV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근무 당일 약품을 꺼낸 건 맞지만 의사 처방이 없어 도로 제자리에 갓 떠났다며 약을 훔치지도 않았고 이후 경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측이 요구한 마약 소변 검사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공공병원의 부실한 약재 관리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